자, 이제 제 1경기의 주인공들이 입장을 하겠습니다. 이동기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정병문이고요. 참 묘한 분위기죠? 네. 예. 이 목소리 내는 거 실제로 보면 정말 신기하죠. 사람이 예. 두 가지 음을 같이 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같은 아시아권이 아닌 선수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느낌이 더 묘할 것 같아요. 무서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자, 난딘 에르덴 선수가 네. 이제 케이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몽골 복싱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예. 부상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지를 못하고 돈 벌러 이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렇죠. 이제 배운 게 격투기다 보니까 가까운 체육관에 등록한 것이 팀 파이터 김훈관장의 체육관이고 거기서 이제 경기를 뛰면서 한국에서 전혀 엉뚱한 그러나 너무도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기회를 잡은 것이 난딘 에르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예상치 않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룬 셈이네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김훈관장이 먼저 이제 안아줬죠. 예. 김훈관장 얼마 전에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그 이제 그만할 거다라고 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죠. 보기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어떤 체격적인 네. 장점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그 일단은 침착해요. 예. 놀라거나 그다음 타격에 대해서 이렇게 맞고 뻗을지언정 놀라거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제가 예. 봤을 때는 이 선수도 조금 가르쳐가지고 되는 게 아닌 예. 본능적인 게 분명히 있는 게 그 상대방의 틈이 나오면은 그 손이 빨리 들어가듯이 때려버리는데 이게 제대로 파워가 실립니다. 예. 그건 이제 프레스 선수도 그때 나갔다고 그랬죠. 자, 난딘 에르덴이 먼저 케이지에 올라섰습니다. 자, 이어서 입장하는 튀니지의 만수르 바르나우입니다. 사실 과거 뭐 다른 대회들 같으면 튀니지 선수와 몽골 선수의 맞대결 거의 그 없죠. 아직도 보도 못한 예, 예, 그런 매치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격투기니까 예. 가능하고 그다음에 로드FC와 같은 또 토너먼트 쪽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네, 왜. 자, 이제 만수르 바르나이가 이제 들어오겠고요. 우리에게는 기원빈 네. 선수와 붙었던 경기가 좀 기억에 남고요. 그때 기원빈 선수가 결코 못한 게 아니죠. 예. 굉장히 전략을 잘 잡고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 만수르 바르나이가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챔피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에 뭐 잔뼈도 굵고 M1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예. 폴란드 단체 KSW에서 이제 타이틀 매치까지 갔죠. 그렇죠. M1 같은 경우에도 헤드급에서 실패하고 라이트급에서 챔피언 올라갔거든요. 예. 영국 단체에서도 챔피언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타격 굉장히 잘 못할 것 같지만은 디펜스 위주로 나가다가 니키가 한 번씩 빡빡 차면은 거기에 뻗어버리는 선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리치도 길고 다리 길이도 상당히 길어.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렇죠.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방의 또 여러 가지 파상 공격을 뭐 스텝이라든지 저 끌어안아서 사사살 옮겨다니면서 뺀다든지 굉장히 그 MMA적인 움직임을 잘 정통적으로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8강전 4경기가 오늘 펼쳐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실 이 매치가 네. 굉장히 좀 궁금해요.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이제 이 경기와 예. 샤밀 자브로프의 경기는 저는 또 뭐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다른 경기도 소중합니다만. 예, 예. 네. 이제 만수르 바르나위. 92년생의 선수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제 긴가민가 하겠지만은 예. 점점 백만 불이 눈앞에서 아른아른 할 겁니다. 그렇죠. 이 8강까지만 넘어서면 정말 네. 거의 막 다가올 것만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겠죠, 네. 분명. 네, 예. 원래 그렇습니다. 예. 학교 체육도 예. 멀리 뭐 32강 이럴 때는 모르다가 예. 8강 안에 들어가면은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경기 전체에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第一场轻量级百万美金淘汰赛八强赛现在开始. 자, 2부 순서의 제1경기가 시작됨을 알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set for our opening bout, which is a qualifying match in the quarterfinals of the Road of Steel $1 million lightweight tournament. And it is presented to you by Xiaomi. Introducing to you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he stands 177 centimeters tall, his official weight 70.3 kilos. He is raised in the fighting disciplines of kickboxing and boxing and holds a pro record of 7 victories opposite 2 defeats. He represents Team Fighter, fighting out of Mongolia, blue corner, Nan Din Erden. 난딘 에르덴입니다. 87년생 177cm 신장입니다. 난딘 에르덴은 우리가 복싱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은 복싱은 좀 뒷얘기고, 킥복싱 몽골 챔피언, 그다음 태권도 몽골 챔피언, 그다음에 또 공수도, 전통 공수도죠. 그쪽으로는 또 이렇게 아시아 대회 나가서도 우승했을 정도로 굉장히 김투기에 조예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생김새나 외모와는 별개의 네. 그 타고난 격투기 쪽의 소질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렇죠. 예. 보기에는 굉장히 좀 수줍은 느낌이잖아요. 예. 부끄럼 많고 굉장히 착하죠. 예. 실제로도 착하고요. 69.9kg 주예 MMA 전기 15승 4부 MMA 为基础，所属战队为 Team Magnum Twister Dream 的曼苏尔·巴纳维。자홈코너의튀니지만수루바르나입니다。本场比赛共分为三个回合，每回合五分钟。主裁判是赫伯迪恩。This match consists of three parts. The round and the referee is Herb Dean. 8강 토너먼트 4경기는 이제 모두 5분 3라운드로 펼쳐지겠습니다. 난딘 에르덴은 이번 토너먼트 8강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선수들 많았죠. 예. 일단 브루노 미란다, 우리나라 선수들 몇 명 잡아먹은 선수인데 일본도 되게 이제 해쳐버렸죠. 예. 토니니 프리아 같은 경우에도 장렬하게 카운터로 또 잡아냈습니다. 5분 3라운드 가운데 1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검정색 트렁크가 만수로 바라나위, 오른쪽에 파란색 트렁크가 몽골의 난딘 에르덴입니다. 난딘 에르덴 조금 손이 무겁습니다. 자, 라이트 빗나가고 네. 있고요. 혹시 훨씬 더 긴 리치를 지금 쭉 네. 뻗어내고 있는 만수르 바르나위입니다. 만수르 바르나위도 라이트 들어갑니다. 타격점 적극적으로 하네요. 예. 난딘 에르덴에 연구를 했을 텐데요. 예. 라이트 역시 무서운 주먹이 지금 계속해서 별로 그다지 네. 망설임 없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수르 바르나위는 잽 위주로 이렇게 좀 거칩니다. 잡아놨어요. 라이트. 네. 오늘 타격전 하네요. 만수르가 네. 전혀 이제까지 보이는 모습과 달라요. 거침없는 주먹이 나갑니다. 난타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되면 난딘도 해볼만 합니다. 예. 예. 밀착전에서 니킥을 만수르는 잘 날리죠. 전혀 그라운드 쪽보다는 네. 본인의 주먹을 지금 계속 선보이고 있는 만수르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잡고 당깁니다. 자, 이제 네. 오른 다리 들어올리면서 택다운 시도 들어갑니다. 사이드로 가볍게 잡아내고요. 난딘 에르덴 얼굴에 좀 데미지 입었습니다. 출혈이 좀 많이 예, 나는군요. 다시 백을 잡았고요. 여기서 길기를 예. 할 잠깐 멈춰야 될 것 예. 같은 느낌인데요. 자, 거침없는 예. 파운딩. 지금 이 형태에서는 길기를 예. 중단할 수 없습니다. 예, 예. 팔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예. 바로 이제 초크 쪽으로 서서 요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난딘 에르덴 오늘 조금 운이 없습니다. 예. 하자마자 바로 이마에 출혈부터 시작됐네요. 만수르가 일단 철저한 무슨 계획을 예. 좀 세우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 상대방 선수를 흔드는 수단이 예. 저는 깜짝 타격 초크 들어옵니다. 난딘 에르덴 힘들어요. 난딘으로서는 지금 상황이 좀 버티기가 좀 버거운 지금 상황인데 네. 초크 들어갔습니다. 빠져나가기 힘든 위치입니다. 턱이 걸려 있습니다. 만 초크를 들어가고 있어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허브딘 주심인데요. 여기서 과연 네. 시간을 네. 얼마나 더 끌고 네. 벗어날 수 있을지 어려 보이는 마무리 위치. 들어갔습니다. 끝납니다. 만수르조차도 난딘을 위로해 줍니다. 예. 1라운드 단 2분 3초 만에 4강행을 확정짓고 있는 튀니지 만수르 바르나위입니다. 오늘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한 방에 잠재워버리네요. 물론 지금 만수르 바르나이도 철저한 지금 초반 준비를 하고 나왔긴 했습니다만 난딘 에르덴에게는 좀 운이 좀 안 타는 오늘 내용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요 왼손 걸 딱 걸쳐놓고 오른손으로 몇 번 팍팍팍 집어넣는 이 동작. 여기서 난딘 에르덴이 이 피부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택다운 당하고 백을 너무도 쉽게 내줘버리고.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줄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영국 단체라든지 그다음 러시아 단체에서 굉장히 다글다글 연단을 많이 받았던 그런 티가 좀 나죠. 예. 자, 비교적 생각보다는 난딘 에르덴이 이렇다 할 걸 다 보여주지 못하고 경기가 좀 일찍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딘 에르덴의 팬이 참 많으신데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레벨 차이가 조금은 나는